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가장 인기 있는 꽃 중에 하나가 이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 지난 영상에도 제가 시클라멘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시클라멘 한번 들이올 때만 예쁜 꽃 보고 그다음에는 거의 뭐 2년, 3년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클라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클라멘이 꽃도 예쁘고 얘가 시방도 잘 맺어요. 지금 이 시클라멘이 회사에서 물을 잘안 챙겨주고 해서 완전히 대머리가 되고 이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여름에.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분갈이 해주고 그냥 로지에 계속 놔뒀었는데요. 그때부터 잎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이 잎장이 큰 잎장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잎을 대머리였던 그 밑에 이렇게 보이죠?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알뿌리가. 약간 살짝, 위에 올라오게 제가 심어뒀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많은 잎과 꽃대들이 올라오고 꽃을 계속 피워주고 지금도 속에 꽃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은 꽃대들이. 이 시클라멘은 보통 보면 이런 분에 많이 심어져 있죠. 이런 밑에 물받침이 있는 분에. 이런 물받침이 있는 분에 심어진 아이는 물이 그만큼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물 관리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분에 많이 심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물을 시도 때도 없이 줍니다. 특히나 꽃필 때는 더 물을 줍니다. 여름에는 막 물에 이렇게 그런 대접 같은 데 담가 놓기도 하고 그 정도로 물을 많이 챙겨주는데요. 이 아이가 여기 꽃이 피고 나면 씨앗이 이렇게 맺혀요. 씨큰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이뭐 완두콩만해요. 완두콩만해. 이 씨앗이 지금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요. 또 꽈리처럼 딱딱해요. 근데 어느 정도 얘들이 익으면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그 벌어진 씨앗을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이 군자라니 이것도 회사에서 고사되고 있는 아이 제가 데리고 와서 살린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 옆에다가 요 씨앗, 이쪽 이 씨앗, 요거 익은 씨앗을 하나 이렇게 꼭 눌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새순들이 올라왔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터트리면 씨앗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요 옆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 아이들을 계속 이 군자랑과 이 시클라멘이 자라는 흙이 흙 상태가 달라요. 군자랑이 아니고요. 호야죠, 호야. 죄송합니다. 이 호야가 거의 이끼나 바크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시클라멘은 그냥 영양도 있어야 되고 물빠짐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그냥 같이 키울 수가 없어서 오늘 분리시켜 주는데요. 호야 꽃이 또 습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이 호야가 또 물을 말릴 때도 말리지만 또물줄 때는 또 흠뻑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분리를 해서 따로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오늘 분리 작업을 하나 한번 해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거 보세요. 새순들이 얼마나 이쁘게 올라오는지 또 콩나물처럼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이꽃 이야기랑 이제 시클라멘 꽃 이야기 제가 여기 또 보면 있습니다. 이 시클라멘을 제가 다른 요거 화분에다가 다른 데 갖다가 또 여기 그 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했더니 요렇게 또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들은 뽑기가 그래서 그대로 두고요. 요 옆에다가 같이 심어줄 생각입니다. 이 시클라멘은 배수성 물을 좋아하는 만큼 또 물이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또 아이들이 또 뿌리가 이또 썩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뽑아볼게요. 여기서 털을 잡고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안 뿌리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났는지. 여기 예, 콩알 같은 이 벌써 알풀이 만든 거좀 보세요. 요렇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조금 더 키워서 조금 큰 분에 자기 몸보다 지나치게 큰 화분에 심어지면 또 자칫하면 과습을 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화분 크기의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뿌리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햇빛 보려고 그냥 옆으로 길게 자랐습니다. 여기도 달래 같은 달래 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여 먹는 달래 같은 알뿌리가 이렇게 생겨 있네요. 이거는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아줄게요. 상토에다가 저는 마사 성분 좀 넉넉하게 섞어서 이 아이들 심어줍니다. 햇빛이 없고 저녁물 없다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또 너무 어두워서 제가 식물 등에 빛을 조금 빌려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어두우면 너무 어두침침하면 또 그것도 그러죠. 지금도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새 잎이 너무 사랑스럽죠. 조금 넓은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폭풍 성장하고 내년에는 원래는 초년이라 꽃 보기가 힘들겠죠. 얘들이 또 성장을 해야지 꽃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줘서 또 자라는 모습 중간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사랑스럽죠? 요 새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거. 오늘은 시클라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시클라멘 물 관리만 잘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작은 분에 심어지면 또 여름에 물을 바짝 말라버리면 또 대머리가 되거든요.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요. 그래도 그 알뿌리만 살아 있으면 그 여름에는 아주 힘들게 나잖아요. 얘들이 겨울에 이렇게 힘있게 예쁘게 꽃도 피워주고 잎도 키우고 하는데요. 너무 작은 데보단 몸에 맞는 화분을 선택해서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화초나 뭐 화분 보면 제가 꼭 키우다 보면 배수성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상토만 심지는 않고요. 요런 애들은 거의 뭐 밭특 사는 뭐 항상 계피 가루는 섞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나 뭐 벌라이트 이런 거 섞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예쁜 모습,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